자, 오늘, 역대, 역대기, 역대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어, 4장 역대 4장인가요? 역대상 4장 역대상 4장 9절. 역대상 4장 9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하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야베스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구문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했었을 때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브루스 윌킨슨, 윌킨슨이라고 하시는 유명한, 유명한 저자인 것이죠. 그분이 이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히트를 쳤었던 것이었거든요. 어, 이게 핵심은 뭐냐면, 그 책의 핵심은 뭐냐면, 복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복을 구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못 받는데, 복을 구함에 있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복 신앙이다라고 하는 모든 그런 어떤 정제하는 분위가 기 교계에 있는데 그걸 극복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의 주된 이제 핵심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은혜 가운데 복을 담대히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핵심인데 굉장히 이제 히트를 찍게 된 것이죠. 그 베스트셀러가 된걸그그 그 연도에 베스트셀러가 된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 이 구문을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복 구하면 그냥 주신다. 이렇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이 구문을 보시면 안 되는 것이죠. 모세 오경을 싹다 빼먹고, 요것만 이제 가게에 딱 붙여놓고, 또 여기 또 단어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복의 복. <laughs> 그냥 복이 아니고, 복의 복이라고 나와요. 복의 복. 아, 복도 좋은데 이 복의 복이라고 나온 구문이 성경에 이거 몇몇없 아예 없나 복의 복 복의 복 복의 복을 또 더해 더하래 복의 복도 좋은데 복의 복을 더하사 이건 뭐 우리가 갖고자 하는 어떤 모든 요소가 아주 단축적으로 이 구문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이 구문 기도문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가게에도 걸어놓고 집에도 걸어놓고 책상에도 붙여놓고 필통에도 적어놓고 책앞 뒤에도 막다 써놓고 어떤 분이 황금봉투에다 써놨더라고 써 <laughs> 써놨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내가 이걸 딱 봤는데 아 내가 가만 가르쳐야겠다. <laughs> 이 생각이 <laughs> 내가 딱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원어로 보면은 이 뜻이 정확하게 밝혀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약의 주기도문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 나라 이마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광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약의 주기도문이랑 연결되는 기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화요일 날은 원어 공부 잘안 하는데 오늘은 워너로 이걸 좀볼수 있도록 준비를 조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고 하는데 자 일단은 이 기도는 이 기도는 성숙한 사람이 할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초신자가 할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성숙한 자는 어떤 자냐 성숙한 자는 전쟁하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시는 분이 성숙하신 분인데 성숙한 분은 그럼 어떤 분이시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통과한 분. 할렐루야. 에? 부모님을 공경해? 부모님을 공경해? 에? 부모님을 공경해? 그거 통과 못하면 야베스 얘기도 못하는 거야. 부모님 공경해? <laughs>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 몸에 배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 야베스 얘기도 안 되는 거야. 예? <laughs> 그리고 또, 종과 상전의 관계 가운데 종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 에베소서의 영적 전쟁 전에 이전에 그 구문이 있죠 그 구문을 통과해야 통과해야 하나님 앞에 전쟁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 관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거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단계가 통과가 안 되면 영적 전쟁 가운데 이제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전쟁 어떨 때 이제 원수가 이제 많이 틈타냐? 관계적으로 원수가 많이 틈탄다 이거예요. 관계적으로. 에? 그래서 이런 모습 일곱 번 용서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용서해야 되냐? 어느 정도? 에? 누가 나한테 막 이게 잘못을 했어요. 누가 내 따귀를 탁 때렸어. 그리고 잘못했대. 잘못했대. 근데 다음에 또 그럴 것 같아. 또 그럴 것 같아도 용서해줘야 돼. 예? 말로 그렇게 했으면 또 그럴 것 같아도 용서해줘야 돼. <laughs> 이런 어떤 마인드가 없으면 그 부부 생활을 안 돼? 잘, 제대로 잘못 할걸요? 그 남편이랑 아내랑 여러분 한 집에서 사시죠? 앞으로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할 것 같아요? <laughs> 내 배우자가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알렐리야 근데 현실을 딱 보면은 이거 영원히 이거 안 변할 것 같은 절망이 막하게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해줘도 앞으로 또저 그럴 것 같은데도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잘못했다고 하면은 용서를 해줘야 돼. 그리고 너 목회자가 왜 힘든지 알아? 요 목회자가 왜 힘든지 알아? 요 아무나 목회자 왜 하면 안 되는 알아요? 자 목사님은 화요일 예배 집례하고 수요일도 예배 집례하고 금요일도 예배 집례하고 주일날에도 예배 집례하고 하죠 예배 집례 전에 대판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기름부이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항상 유지해야 좋게 좋게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막 대판 싸웠다가도 <laughs> 예배 이제 그 날이 다가온다 면 뭐.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 표정이 다 드러나는데. 내 표정이 다 드러났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한 명은 용서를 구해야 돼. 누군가 한명 빨리 용서를 구해야 되는 가운데, 용서를 구해야 되는 가운데, 이제 서로 이제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예배를 사모하는 그부이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은 예배 전에 용서를 구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미안해 하면은 어떨 때는 왜 어리바를 때가 있어요? 야,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미안해? 그거 가지고 돼? 미안해? 말 가지고 되는 줄 알아? 이러고 싶단 말이에요. 이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헌삼아, 헌삼아. 그리고 사모한테도, 사모야, 사모야. 이렇게 <laughs>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laughs> 그, 그러니까 우린 그 예배 전에 콕 쎄쎄쎄 한다니까요. 이게 쎄쎄쎄가 안 되면은 예배가 안 받아지는 거예요. 쇠쇠. 손을 탁 내밀어요. 근데 그럼 어떨 때 열이 막 받아. 야, 어떻게 그러고 손을 내밀냐. 열이 막 받아. 근데 그래도 탁 잡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예배를 전제로 그렇게 탁 잡잖아요. 그러면은 속이 샥 누그러집니다. 그리고 속이 샥 누그러질 때야 뭐가 깨달아지냐. 아, 내 잘못도 몇 퍼센트 있구나. 이거지. <laughs> 그러니까 잘못이 내가 보니까 100%네만 잘못했어. 요러, 요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보통 관계에선 서로 잘못이 다 있어. 그러면은 뭐만 회개하면 되냐. 느 일단은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만 일단 회개하면 돼. 아, 내가 이런 부분 좀 잘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응?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의 죄보다 내 죄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주님, 나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을 수도 있겠군요. 주님, 저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어? 이거를 너희들 몇번 경험했어? 예? 이거를 몇번 경험했어? 이거를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예? 이걸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성도야. 그게 안 되잖아? 그게 안 되잖아? 차렷. 차렷. 예? 잘안 들어? 말씀 잘안 들어? 그게 안 되잖아? 그럼 성도 아니야. 그게 안 되면 성도 아니야.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저희 사모도 그렇게 살아왔고, 예. 또, 그렇게 지금까지 또 주변 사람들 가르쳐 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어린아이들, 여기서 은혜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맨 앞에 앉은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러면은 그 길로, 그 길로 평생 살기로 작정해야 되고, 그리고 자, 용서는 하기 전에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만, 하고 나서는 그것보다도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행복해. 용서를 못하고 자꾸 이제 분노가 쌓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정상적인 사고를 못해요.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해. 상황 판단.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누구 30% 잘못하고 누구 70% 잘못하고 이거 상황 파악을 딱딱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 잘못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그러면은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하잖아. 그럼 남의 잘못도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누군가 먼저 용기를 내야 되는데, 자, 먼저 용기 내는 사람이 복받습니다. 먼저 용기 내는 사람이 복받습니다. 상대방에서 가족 가운데, 이렇게 막 용서를 구해도 막안 받아주려고 하는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가정 가운데, 손 내미는 사람이, 먼저, 우리 관계 가운데 손 내미는 사람이, 성숙한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안산을 대해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예수님 믿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오해 받는 거요. 오해 받는 거. 의의길로 가는데 오해를 받아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오해를 받을 때, 남의 잘못만 100%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남의 잘못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원수의 트릭이 딱 걸리는 거야. 딱 걸리는 거야. 물론, 오해 받으면 억울하지. 그리고 내 잘못도 아닌데 오해 받는 부분이 있지.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남만 정죄하는 식으로만 계속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 예?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어? 어떻게 돼? 그러면 가라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라지 되는 거예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죄인이 변화되어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100% 의로운 사람만 저 문에서 체크한 다음에 들여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베레벨 사람이 다 오는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간접적으로, 뭐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셨죠? 여기 이제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 별의별 분이 진짜 다들 별의별 분이 별의별 분이 다 들어옵니다. 깊이 교제를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별의별 분들이신 거죠. 별의별 분들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들어올 때 의의 기준을 탁 보고 어? 눈빛이 좀 이상한데, 안 돼. 뭐 제가 뭐 그런 적 있어요?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예배드리고 하고. 애들이 예배 시간 때막 요즘에 좀 돌아다닐 때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일단은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참고 있지만, 그 너희들이 때가 되면은 그러면 안 돼. 이제 성숙해야 돼. 성숙해야 나이 값을 해야 돼. 나이 값을 성숙해야 돼. 그래서 어, 제가 창조과학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이번에 1편, 2편 오전 오후에 가지고 이제만 성사님 창조고 강의 잘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성사님이아 인간은 죄인이라서 거짓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그 얘기를 지 하시는데 나는 그거 동의를 못 하겠어. 근데 그거는 그거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한 전제 가운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 하시는 건데,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성경은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거짓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초신자 가운데, 이게 조금 이제, 죄의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세우지 않은 상황 가운데, 연약해서 그렇게 이제 할수 있어요. 연약해서. 그러면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구, 거짓의 구조 시스템에 내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거짓말하면서 이익, 이익 보면서 어떤 사람 등쳐먹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 알았다 그러면 출애급을 해야 돼요 출애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성장의 개념을 여러분들꼭 아셔야 돼요 연약한 사람이 좀 흔들려가지고 좀 거짓말하고 회귀하고 거짓말하고 회귀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회귀하고 거짓말하고 회귀하고 근데 어떤 시즌이 지나고 어떤 상황이 이제 지나가고 아이에서 청년으로 이제 성장했다. 그러면 그 그때에서 많이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어 흔드십니다. 어릴 때는 그냥 군대이 만탁 치고 말하시, 말할 말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크면은 지어 흔드신단 말이에요. 자, 어렸을 때 거짓말하면 엄마 아빠한테 맞지? 맞아야 돼. 커서 거짓말하면 감옥 간다. 커서 거짓말하면 감옥 간다. 어렸 어렸을 때 거짓말에 그 기질 있잖아요. 그게 사기꾼 되는 기질로 그 기반으로 깔리게 되는 거예요. 사기꾼 되는 기질. 그러니까 니들 에, 자 바, 니들 거짓말할 때 그리고 또 니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막 때리잖아. 어? 그게 지금 뭐를 방지하는 건지 알아요? 니들 감옥 가는 거 방지한 걸수 있어. 니들 그것그것 때문에. 니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례에서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쇠파이프를 맞았어. 에? 종아리를 쇠파이프로. 오락실 갔다고. 오락실 갔다고. 아버님이 좀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아버님이 좋아하셨던 게 머리 흰머리 있으면 그거 좀 하나씩 뽑으면 10원씩 줄게. 근데 그때 당시 10원이 굉장한 액수였습니다. 10원이면 굉장한 액수였습니다. 제가 오락실 가가지고 50원 넣고 하잖아요? 그럼 2, 3시간 했어요. 5개 한 뽑으면 <laughs> 몇, 시간을, 몇 시간을 획득하는 거예요? 5개 한 뽑으면 3시간 획득하는 10개 뽑으면 근데 흰머리가 항상 몇 개씩 있거든 근데 많지는 않으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내가 뽑아드리면 굉장히 좋아 근데 얘가 이제 흰머리 뽑아주면 아버지가 막 좋아하셨는데 얘가 이제 어디 가고 없는 거라 오어시를 가고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어느 날 아버님이 너 오늘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종아리 걷어 이래가지고 막 이게 맞았는데 진짜 세게 때리시더라고 그때는 그리고 다리가 퉁퉁 부었어 저희 아버님 설비 사업을 하셔가지고 쇠 파이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종아리 걷어 해가지고 막 이렇게 때린 건 아닙니다. 야, 막 이렇게 때린 건 아닙니다. 그 종아리, 종아리 걷어 해가지고 종아리만 딱, 딱. 근데 진짜 너무 나 그때 지금 아직도 지금 기억나. 하다. 하는데 막 어머님이랑 어, 누나가 누님이 하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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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지 마세요 리지마막 그런 거예요. 근데 막이 막고 멍이 시퍼렇게 들었어. 멍이 시퍼렇게 들었어. 그러고 나는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아버님한테 맞으면 다음날 아버님 얼굴을 또 봐야 돼. <laughs> 그러니까 가족은 그런 거예요. 아버님이 또 때려도 다음날 또 아버님 얼굴 보고 또 다다음날 아버님 얼굴 계속 보고 그래야 되는 것이라. 근데 이제 아버님이 그 다음 날인가 목욕탕 저 데리고 가셔가지고 안티 프라민 이렇게 발라주시고. 아팠지? 이러면서 막 보듬어 주시고. 그를, 그러셨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게임 중독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커서도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어렸을 때 저를 그렇게 때려주셔가지고, 내가 게이머 하다가 실패하는 인생 안 됐다. 라고 나는, 나는 자부하는 것입니다. 자부하는 것이면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언제 준비되어지는 거예? 요 어렸을 때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서 자 봐라. 어렸을 때 예배 가운데 여기 준비 못 되잖아. 그럼 커서 예배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겠어? 없겠어? 커서 여기서 그래도 일단은 너희들은 지금 앞자리 앞자리 앉아가지고 예배 지금 잘 들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 옆에 준비되어지고. 그러는데 자앞자리 앉아가지고 예배 계속 이제 말씀 듣고 한 애들이랑 나저 이제 그랜다이저 놀이하면서 유아실에서 메칸더 부인 놀이하면서 메칸더 부인 놀이라고 내가 알았어요. 메칸더, 메칸더 그러면서 부인 막, 막 애들이 막 덮쳤다가 뭐막 했다가 막그 아래 메칸더 부인 놀이 아래. 예배 시간 때 유아실에서 메칸더 부인. 근데 아무튼 그런 애들이 그런 애들이 예배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예배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근데 그 지금 아무튼 너희들 예배 시간때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시키는데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세상적으로 볼때 멍청해 보이는 것 같아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쓰임못 받고, 그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배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있는 가운데, 정기적으로 있는 가운데 원수가 막그 예배 드리기 전날, 전전날 막 어떤 지어 흔드는 일들을 만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럴 때, 고럴때 시험에 확 들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배고 뭐고 막 다 드리고 싫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싹 들어오잖아요. 고게 미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게 아직 삶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예배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는 게 보통 보통 헌신돼야 되는 게 아니야. 정기적으로 예배를 꾸준히 그 자리 가운데 계속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예배고 뭐고 막다 어떨 때 예배 전에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예배고 뭐고 막.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 이게 미쳤지. 목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전도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요즘에는 이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기름보험이 확 나가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세세세를 한다니까요? 세세세 빨리빨리. 빨리. 세세세 빨리빨리. 빨리.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때, 근데 예배가 시작되기 전인데 화해가 잘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인데, 어, 아 이거 어떡해. 근데 성경 말씀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두고 화에 먼저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화에 먼저 하라고. 그래서 이제 예배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배자가 안된 거야. 예배, 예배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준비가 딱돼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런 삶은 초신자의 삶입니다. 초신자의 삶. 근데 이제 성숙한 자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해서 예배 시간만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예배, 예배 없으면 못 죽어요.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가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내 삶을 진짜 조심, 하 조심스럽게. 왜냐면 요, 만약에 예배 전에, 예배 전에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은 마음이 조마조마 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 예배 안 받으실 텐데 해서 빨리빨리 그것을 처리할, 할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돈 문제에 있어서도 목회자가 깨끗하지 못하면 어, 기름보이면 확 떠납니다. 그리고 빚 문제에 걸렸잖아요? 예배, 목사가 예배를, 목사가 예배를 집내야 되는데 예배 집내하는 게, 예배 집내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 딴데가 있는 그런 상황. 돈 문제에 착 걸리면 예배 집례하시는 분이 예배 집례를 못하게 돼있어요 제정신으로 예배 집례를 못하게 되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돈 문제 빚 문제에서 깨끗해야 되고 일단 그리고 항상 빨리빨리 그 어떤 문제들을 처리를 할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저는 옛날에 정제감에너무 많이 자주 시달려가지고 정제감이 한번 싹 들어오면은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꿈꿔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미성숙한거예요 정제감이 딱들어오자면 빨리빨리 처리해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laughs> 예? 정제감이 들어오면, 아, 내가 진짜 파렴치도 없지, 이거 염치도 없지. 어떻게 그걸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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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처리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죄 이제 묶임에서 풀어집니다. 처리를 못하면, 계속 죄 묶임 가운데 더 죄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기반이, 이게 처리,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나중에 사망까지. 사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끊을 거예요? 죄가 이게들어왔을때 언제 끊을 거예요? 오늘 끊어야지. 지금 끊어야지. 지금도 은혜가 유효한데. 할렐루야. 그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로 빨리빨리 이게 처리를 하고 이제 나는 의로, 의로 나아가리이다. 그 그때 이제 마귀가 막 정죄합니다. 야 너는 그런 의로운 사람 아니야. 너 니가 이 말씀 선포한다고. 야 너는 그런 사람. 너는 이걸 선포할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야. 너 어떻게 더 부끄럽게 이 말을 이야기할 수 있냐? 온수이을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라고? 하하, 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옆에서 막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원수가 아니야. 난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 나는 이걸 선포할 수 있어. 난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야. 계속 정전를 해도 주님의 보혈를 주장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하면 반드시 이게 기 되고 그리고 원수가 떠나가게 되면 자유함이 임하게 됩니다. 의의를 자유롭게 행하고자 하는 이제 나의 상태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자, 인간은 거짓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니까요. 지옥 간요 그리고 성숙하면 더 이상 아무 거짓말도 안 합니다. 더 이상 아무 거짓말도 안 합니다. 아무 거짓말도 안 합니다. 그 그런 상황들 빼고 그 라합과 같은 상황 있잖아요. 그 라합이 정탐꾼 숨겨주잖아요. 근데 그 라합도 그 사실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어디 갔다라고 막 그러는데. 뭐, 지붕에 간 것도 어디 간 거고, 어디 간 것도 어디 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갔어요 하는데, 아니, 여기서 여기 한 발짝 간 것도 간 거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한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뭐, 거짓말 한 건지 아닌지. 근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거, 그런 걸. 근데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이, 아, 그럼 거짓말도 좀허용이 되냐? 믿음 연약한 사람은 그렇게 또 들어가지고, 아, 막 거짓말 하자. 막 이렇게. 거짓말에 자유케 되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설교는 잘안 하는데, 근데 아무튼 그 라합과 같은 상황이나 산파 히브리 산파 같은 상황, 왕이 야 아들이면 죽이라 그랬잖아. 근데 왜 아, 아, 아들들이 안 죽어? 근데 히브리 산파가 힘이 세가지고 빨리 빨리 났습니다. 막 그러는데, 그럴 수 있죠. 히브리 산파가좀 가는 속도를 조절해 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간 것이라. 예, 근데 자기가 가기 전에 낫다고 하는 건 거짓말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왕한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 그런 상황, 그런 상황 말고는 절대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거를 초신자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초신자 때부터, 그리고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의 과정 이 있으면 성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칭의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느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 힘으로 구원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안에 원죄로 말미암면 죄성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임하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칭한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과정으로 100% 들어갑니다. 성화과정으로 안 들어간 사람은 의롭다 칭한받은 사람이 전혀, 전혀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잘못됐어 그러니까, 용서를 못한다. 용서하고자 하는, 용서하라고 하는 설교를 내가 하는데, 용서를 이제 못한다? 그럼 처음부터 잘못된 것 수가 있어요. 용서를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나중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엄청난, 엄청난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면. 특히 가족 가운데 그래요, 가족 가운데. 용서를 못하면은 하나님도 우리 죄 용서 안해주요 하나님도. 그러면 죄에 묶인 게 남아있게 돼요. 집안에 죄에 묶임이 남아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계속 절망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고 뭔가 마음 가운데 딱딱한 게 너희들 축사 받아본 적 있어? 없지? 예? 나는 축사의 그 느낌을 알아요 축사를 받는 사람의 어떤 느낌을 알아요 속에 딱딱한 게 있는데 이게 으악 하고 막 나오는 그거 에? 속에 뭔가 뭔가 막 착한 게 있어. 실제, 자기는 알아. 자기는 알아요. 그리고 임제 때딱 드러납니다. 근데 그게 있는데, 그게 이제, 죄를 극복을 하잖아요? 죄를 극복하고 예배를 딱드리잖아요 그럼 그게 뚝 떨어져 나갑니다. 나는 그 느낌을 압니다. 뚝! 그게 시, 실제, 그, 제가 예전에도 비유 많이 했죠?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 근데 진짜 돌이 있다니까요? 내 안에 돌이. 근데 이게 죄가 뭔지 깨닫고 과, 내가 이게 어, 어디서부터 형성되어졌는지 과거로부터 내가 어떤 죄로 말면 이게 허용되어졌는지 다 깨닫고 내 개인의 삶에 대한 개인의 도회를 하는 것이죠 과거 도회를 하는 것이죠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아 이렇게 내가 찌들어져 있었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돌멩이가 돼 버렸구나 돌 같은 내 마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만져 주셨구나. 이러면서 실제로 막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다 겪고 이제는 관계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도 절대 한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계속 화평케 하는,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감당하는. 이게 이런 사람이, 어? 이런 사람이 예배자예배자. 예배자. 할렐루야! 예배자의 길로 가시렵니까? 원수가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별의별 발악을 다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사실 우리가 선한 일도 왜 해요? 예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거 다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 왜 해요?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좀 선행하고 그냥 끝나는 게 신앙이 아니니까요. 그 모든 연그러진 열매들을 내 임, 그 모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내 안에 하나님의 열매들 이것을 다 주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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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그 예배 드리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나는 그래요. 난 예배가 없으면 난못 살아. 난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가 생명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 믿고 싶지만, <laughs> 믿고 싶지만, 근데 뭐 안,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예배 맛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하게 되면 죄와 완전히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죄도요 경중이 있다고 하는 사실 아셔야 돼. 아셔야 돼요. 지옥 완전히 걸리면 지옥 가는 죄가 있고 어떤 여지를 두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지를 두는 죄들이. 그러니까 당장에 뭐 누군가 용서하지 못했어. 요건 하나님이 좀 여지를 두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상 숭배하고 왔어. 이, 이거는 이거는 이건 이거 시각한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와 가지고 또 예배드리겠 우상순배 와가지고 또회개하 했다고 예배 드린,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 가운데 막 싸우다가 막 용서하지 못하고 막 그런 거는 좀, 하님께서좀 참아주실 수 있으신 영역일 수 있는데, 그런데 자꾸 클럽에 가 어떤 젊은 애가 클럽 갔다가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러고, 클럽 갔다가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러고. 그런 예배 받으시겠어요? 그런 예배 받으시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음료가 창녀가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그 창녀 짓을 회개를 안 하고 헌금을 계속 내요. 그 헌금 하나님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의롭다 하나님 앞에 칭한 받았다. 의롭다 칭한 받았다. 그런 건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 문제라든지 우상 순배 문제 이거는 거듭나고 나서부터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악이 있습니다. 아니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져 있는 아주 큰 죄악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요한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라고 돼 있는 것이 죄의 경중이 있다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안 봐주세요. 누구든지 우상 숭배하면 다 지옥가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지옥 가고 음란한 자도 다 지옥 간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진짜 층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 받은 사람은. 음란을 끊어버리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우상숭배를 끊어버리는 사람이고,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초신자의 베이스입니다. 초신자의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확정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너가 사람의 의지를 너무 강조하므로 너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 아니다. 누가 막또 그릅니다. 누가 막 그릅니다. 인간은 원천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거짓말 안할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너는 안할수 있다. 너가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너는 인간의 어떤 것을 누룩을 가미한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야기를 제가 진짜,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어떤 게 맞는 말인지, 어떤 게 만, 맞는 말인지. 근데 내가 존 웨슬레 책을 보고 완전히 정립이 딱 됐다니까요. 존 웨슬레가 뭐라 그러냐. 그렇게 극복할 수 있는 의지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laughs> 모든 게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냥 그걸로 끝내버려요. 존 웨슬레가 그 평생에 공격받은 게넌 펠라기우스 주의다. 반 펠라기우스 주의다. 이러면서 막이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거스틴이랑 펠라기우스랑 논쟁을 많이 하죠. 펠라기우스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은혜 없이도 의지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인간은 선하게 살수 있는데 인간 스스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만 하면 된다. 예수님의 공로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자가 펠라기우스. 펠라기우스가 이단정제 당하는 것이거든요 어거스틴한테 근데 그 다음에 또 반펠라기우스주의가 또 나와요 반은 뭐냐면 한문으로 반반자입니다 하프펠라기우스라며요 하프펠라기우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의지가 조금이라도 가미되어지면 그다 이단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반펠라기우스주의를 이제 이단이라고 정제했는데 근데 이제 존 웨슬레가 뭘 주장했냐면 신인합동론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 입장에서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어? 그것 반펠라 교수주인데 누가 이야기하는데 웨슬가 뭐라 그래요? 나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걸 믿습니다. 어? 저 얘기는 <laughs> 저 얘기는 이상한데, 헷갈리는데 <laughs> 막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나는 마리틴 루터 이신칭의를 믿습니다. 내가 로마서 서문을 믿그 얘기하는 걸 올더게이트에서 듣고 나는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존 웨슬레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다고 자랑하는 그건 뭔데? 너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를 안 하고 너 의지를 자꾸 강조하는 게 뭔데? 그 의지마저도 다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론을 존 웨슬레가 주장했었던 것이었죠. 일반 은총론. 일반은혜 특별은혜 제가 옛날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게 존 웨슬레 설교예요. 제가 베낀 것이라 사실은. 존 웨슬레 설 일반은혜 특별은혜. 존 웨슬레는 또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갑자기 어떤 부분에서 어느 날 성화가 확 된다. 그런 시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거짓말 밥 먹듯이 막 하면서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거짓말하고 막 싸우면서 거짓말을 극복하는데 한 10년 걸려요.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존 웨슬레는 어느 날 갑자기 특별은혜를 확 받으면 그 사람 그 순간부터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주장했어요. 그 특별은혜. 갑자기, 갑자기 부호신. 그러니까 이, 이 순간 성화론, 순간 성화론이라고 하거든요. 갑자기 어느 시점에 극복이, 오, 오늘부터 혹시, 오늘부터 혹시 어떤 부분에서 거짓말이 완전 거짓말이 극복이 되고 뭐 유, 유, 관계가 극복이 되고 혹시 근데 이것을 성결교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거를 성결교가 강조하다가 순복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이 뭘 강조 하냐면 불로 불로 그럼 갑자기 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불 떨어지면 끝나는 줄 아는 거. 예요 근데 그것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뭐 어떤 느낌으로 불이 떨어진 것 같았는데 뭐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 가운데 뭐 이거 하나님의 불이라고 이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근데 요새는 너무 이게 순간성화론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문제점이 많이 있을, 있을 수도 있는 시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너무 은혜를 가장한 가짜 은혜가 많은 것이라. 진짜 은혜를 가장한 가짜 은혜가 많은 것이 그러니까 열매가 안 나타나는 은혜는 전부 다 가짜 은혜예요 산상수원의 말씀에 열매가 안 나타나는 은혜는 전부 다 가짜 은혜예요 진짜 은혜는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변화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존 웨슬레가 이거를 이게 존 웨슬레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럼 변화가 되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감리 그러니까 메소디스트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공부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재밌게 존 웨슬레의 그 성경공부 기준이 대단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laughs>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막좀 아, 바리새인 막 이러면서 <laughs>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존 웨슬레가 새벽에 일어나십시오. 일주일에 두번 금식하십시오. 자기는 두번 금식했어요. 일주일에. 그리고 존 웨슬레가 한거 뭐냐? 단순히 기도하고 말 타고 다니면서 책 보면서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고 설교하러 다니고 조직하러 다니고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그렇게 살고, 그리고 재산이 있으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얘기, 그, 순적 못하죠.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엄청난 수준의 그 기준 있잖아요. 그, 메소디스트, 방법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메소디, 이, 바, 모든 방법론은 다 은혜를 기반한 방법론임을 반드시 아셔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전통적인 성례전두 개. 침내와 성찬. 요두 개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laughs> 근데 제가 이제 존 웨슬레를 연구하면서 내 안에 많은 어떤 궁금증들이 풀어졌어요. 풀어졌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 마저도 그 감리교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존 메가더 목사님 마저도 존 웨슬레는 인용 많이 하시더라고요. 존 웨슬리. 그러니까 너무 열매가 선하니까 사람들이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laughs> 거짓말 하고 그 지연액을 좋아하면 그 지옥가요. 거짓말 한 과거가 있으면 자백을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다시는 안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안하려고 한번 하고자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뭐다? 하 은혜. <laughs>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그 찬양, 그 찬양을 계속 이제 부르시면서 다니시라이걸. 야, 너는 너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왜 은혜를 강조하냐? 아, 네, 그것도 은혜라니까. <laughs> 이러면서 모든 것이 은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나에 대해서 신경 쓰게 되니까 나에 대해서 묶이는 묶임은 거의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남을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남의 묶임을 풀어주는 이 전쟁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의 묶임을 풀려면 가정에서 그 묶임을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가운데 쓰임받으려면, 응?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도 못하면, 이 나라 가운데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 귀신의 문이 확 열려요. 지금 정치인들 있잖아요? 왜 지금 마귀에 밥된 줄 아세요? 어렸을 때그 문들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어렸을 때그 문들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그니까, 러 해결을 해야 돼. 어느 땐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잘못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해결을 해야 돼. 안 그렇게 되면 저 정치인들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썩어빠진 정치인 똑같이 되는 거예요. 문진 보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그 진짜 어머님인지 가짜 어머님인지 나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어머님한테 저렇게 대할 수가 있지 어떻게 어머님한테 저렇게 대할 수가 있는지?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어머님한테 저렇게 대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진짜 어머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분이 막 나타난 거 아니에요? 어떤 스 어떤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출생의 비밀 아신다라고 하는 그 스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치인 어떤 정치인이? 악한 사람들을 시에로 뭉개는 정치인이 나와야 됩니다. 착한 정치인이 나오면 안 됩니다. 시에로 뭉개버린, 그런 정치인이 나오면 지지율, 지지율 걱정 안 해도 됩니다. MBC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김호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TBS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시에로 뭉개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면 3사대, 4대, 3사대가 이어진다니까요? 3사대가 이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조금씩 조여가는 것 같은데, 그, 한번 지금 두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는 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자가 되면은, 내 자신의 묶임보다 남의 묶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그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이 기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야베스가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자기 욕심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가 사사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한땅 가운데, 악한 자들이, 자, 영주권을 주장했었던 상황이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쫓아내는 게 하나님 의 뜻이에요. 그 사람 전부 다 쫓아내고 약속의 땅을 바, 밟는 거. 그것이 하나님 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야베스는 그 뜻을 완전히 믿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전쟁하리라.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이 복은 뭐예요? 전쟁함으로 얻는 복. 할렐루야. 그것도 복에 복을 도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내 지경이 뭘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인터넷 같기도 하고, 유튜브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정도에 제가 한번, 어, 쇼츠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쇼츠를 어떻게 재밌게 만드는지, 지혜롭게 만드는지, 저도 이야기하고, 그 모임분들이랑 또, 어떤 기술을 공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거안 하고, 영상 편집 세미나 아닙니다. 쇼츠 세미나 해가지고, 쇼츠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광고해 보고, 올 사람은 이제 오게 하고, 사람은 안 사람은 안 오게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염들 중에 좀 오시면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laughs> 여러분들 중에 안 오신다? 아, 그럼 안 합니다. 네, 여러분들 한네명한두 명만 오면 내가 한명한 한 명은 좀 그렇고 두명 이상 오시면 제가 이제 하고 나머지 분들은 뭐 그냥 뭐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두명 이상만 오시면 쇼츠 세미나 필모라 쇼츠 세미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 한번 광고 때리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저번에도 광고 때리고 하니까 어 생각보다 많이 왔어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도 막 오고 그랬는데 이번엔 쇼츠 쌤, 요즘 쇼츠의 시대입니다 쇼츠의 시대 내가 옛날에 이동욱 목사님 설교 쇼츠를 올려놓은 게 있었는데 누워 자고 깨고 이제 딱 보니까 조회수가 16만이 넘은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회원수가 약 500명이 유입이 됐어 그 쇼츠 하나 가지고 회원수가 500명이 유입됐어 그리고 제 전세계 TV 쇼츠 순위를 보면 내가 오늘 순위 보고 왔어요 목사님들이랑 같이 쇼, 쇼. 순위를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나오는데 1위부터 5위까지 한동훈 관련 영상. 근데 그 하나당 막 어떤 건 100만이 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 하나가 회원 수자 6,700명을 유입합니다. 회원 수자 6,700만. 그러니까 지금은 쇼츠의 시대예요. 여러분들도 쇼, 물론 이제 쇼츠만 올리지 마시고 그 어떤 채널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쇼츠 계속 억으로 끌면서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런 것만 계속 올리고 하면서 회원 숫자 늘리고, 그리고 회원 숫자가 늘어나면 제가 듣기로 10만 명 회원 숫자가 300만 원에 팔린됩니다 그걸 사업으로 해요. 여러분들 영상 가운데 이상한 영상 많이 뜨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연예계에 막 완전 센 거짓말. 뭐 누가 죽었다더라. 막 이렇게 막센 거짓말로 올려놓은. 근데 그런 걸로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엄청 뭐 누가 죽었다고? 해서 딱 봤는데 보면은 10분짜리 영상인데 1분부터 9분까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그리고 마지막에 그게 아닙니다 이러고 끝나 그, 어, 그 어그로 끄은 근데 그러면서 회원 숫자가 막 유입이 되잖아요 그럼 10만이 넘으면은 300만원 번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어그로 끄면서 유입하려고 그러는데 그 박철성 목사님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뭐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은 미디어계를 장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맞는지 내가 한번 목요일날 쇼츠 세미나를 보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를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게월 도하신답니다 나한테.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박철성 선생님 말로는 스튜디오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막 그러시는데 물론 난 스튜디오 건물 뭐 별로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데 근데 그래도 하나님 뜻이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쇼츠 쇼츠 세미나 필름모라 쇼츠 세미나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 것도 모니터링하는데 약간 아쉬운 게몇 개씩 있어. 그런 것들도 제가 조금 이제 말씀드려드리고 그 여러분들도 저한테 아휴 목사님 만든 것도 조금이고 그런 게 있으다 그러면은 얘기를 하되 내가 하용한 한도 가운데서만 얘기를 하시고, <laughs> 예 그러면서 이제 예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엔좀 네트워킹을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영상 딱 만들면은 그걸 같이 좀 공유하되 근데 절대로 갑박 압박하는 식으로 내가 만드는 새까 공유해. 해. 이게 압박하는 식으로 안 했어? 빨리 체크해. 안 했어? 이런 거아 이렇게 하는 건 말고 이거 올렸습니다고 하톡 이제 올리면 내가 심상숙고해서 보고 안 올릴 건안 올리고 <laughs> 올릴 건 올리고 하면서 이게 커미 커뮤니... 어,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박수선생님 전화해 가지고 목사님은 대가지을안 받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다고. 다른 데는 다 이제 대가집을 받고 해주는데, 목사님은 돈 하나도 안 받고 해줬기 때문에, 남들을 위해서만 해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약간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래서, 쇼츠 세미나, 다음 주 목요일 날 다른 거 하면 좀잘안 모일 수 있는데, 영상 관련해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조금 모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운영하는 채널만 지금 몇개 하나, 둘, 셋, 넷, 뭐 <laughs>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예몇개 있어.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운영하면서 얻었던 노하우들 같이 나누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aughs> 그, 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경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어느 때 넓혀주신다? 성숙된 만큼 넓혀주신다라고 한 사례에 대해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원어로 한번 보셔, 보시면 좋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먼저 보고, 원어로 한번 보고, 시브리어로 보고, 그러면은 뜻이 좀 달라요. 많이 다르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제가 진짜 가르치기 원했던 시편 133편 여러분들 주일 오전에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예, 133편 히브리어로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거 그거 완전 한글로 그 번역하면 진짜 히브리 뜻이 안 삽니다. 형제가 동거하면 어찌 그리 그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 그 같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laughs>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어 이르되, 자, 이거 역대상 4장 10절. 일단 한글로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활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전이 또 중요합니다. 이 전에 야베스의 배경이 나오는데 요 4장 9절 전에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한번더엔 n d 드 n d 란 단어가 나오는 것이건 이게 뭐냐면와요, 바. 다 와, 와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a n 가 들어갔죠. 근데 엔드가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4장 8절부터 사실 보셔야 돼요. 누가 누구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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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았는데 그리고 그 중에 나온 중에 그리고 야베스는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자가 없습니다 네, 영어는 나와 있죠 앤드 앤 a 자베스예 그렇죠 예 잘하네 야베스는 뭐였다? 삐 동사죠 뭐였다? more 더 a 레이블 아 호너 레이블 honor 뭐예요? honor. 존경하다 이럴 뜻인 것이죠. 존중받다, 존경하다. 존경받을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then 뭐보다 더 his. 그의 brethren. 그의 형제들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 형제. 그러니까 야베스는 형제들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들 중에서 뛰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뛰어날 만한 어떤 배경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들보다 뛰어날 만한 배경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야베스라고 한 뜻이 슬픔이란 뜻도 되는 것이거든요. 슬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들 이름 제가 잘지라고 제가 얘기했죠. 옛날에 저희 누님 친구 중에 어떤 분 이름이 정지였어요. 정지. 내가 옛날에도 이야기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정지? 이제 딸 그만 좀으라고 정지. 근데 그 다음에 아들이 낳느냐? 그건 모르겠는데. <laughs> 아무튼, 정지야! 그러면, 얼마나 좀 슬퍼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야베스도, 어쨌든 날 출생, 출생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수고롭게 나온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슬픈 상황이, 있었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로에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뭐라고 했다? 슬픔이라고, 야베스라고 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출생에 어려움이 있었었던 사람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때부터 상처 받았던 사람도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도 완전히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가망성이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십자가 앞에 내어 던져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어떤 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슬픈 과거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의 슬픈 과거가 있었었던 야베스. 그래서 and his mother. 그리고 그의 어머님이 called. 불렀다 이거예요. 뭐라고 불렀어요? his name. 그의 이름을 야베스 야베스 그렇죠. 야 발음 좋네. 야베스라고 불렀다. 그리고 saying 말하길 because I bear 왜 야베스라고 왜 야베스라고 이름을 줬냐?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했는가? because 왜냐면 하 I bear 내가 배웠다 이거예요. 내가 나왔다 이거예요. him 그를 뭐 가운데 with sorrow 슬픔 가운데 그렇게 됐다 이거죠. 슬픔과 함께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이거를 시브리어로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뜻이 자와 와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어와 예히 와 예히 와 예히인데 예희. 그리고 존재했었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미와요 형태가 과거의 어떤 상태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랬죠? 우리 창세기 1장할때 배웠죠? 어떤 진행되어지는 상태 가운데 미완료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진행되어지는 상태 가운데 존재했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하야는 비동사입니다. 존재했었다, 있었다, 뭐 살아있었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근데 미완료 형태니까 미완료 완료가 아직 안 됐다. 그런데 진행되어진 어떤 상태 가운데 과거의 어떤 내용들을 표현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야가 와예시. 와예시로이게 쓰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있었다 이럴 때인 것이에요. 그리고 있었다 누가 야베스, 야베츠입니다. 야베 사실은 야베츠, 야베츠. 그러니까 야아 베츠, 야베츠. 야. 그래서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야베스의 축복 뭐. 야베스. <laughs> 야베스의 축복 그러지 말고, 야베스의 축복. 뭐, 이렇게. <laughs> 야베스. <배스 웃음> 근데, 야베스가 존재했다, 이거예요. 근데, 니, 니크바드. 니크바드인데, 카바드가 귀중하다, 이거예요. 이거를 킹잼스에서 어떻게 번역했어요? honorable. 존귀하다. 그렇죠. 존귀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카바드가 무겁다라고 한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거운 사람이 된 거예요. 카바드가 저기 언제 쓰여요? 영광 영광이란 단어에 카보드가 쓰여요. 이가보드 하면 뭐예요? 이카봇. 이 카보드 저, 저 단어가 쓰인 겁니다. 이 카보드 뭐예요? 영광이 떠났다. 영광 영광은 자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게 임합니다. 가볍게 임하지 않습니다. 무겁게 임합니다. 저 단어가 영광이랑 동일한 음가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영광을 경험한 자인 것이라, 영광스러운 자인 것이라, 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존귀해지게 된다라고 한사를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지고 존귀해진 자는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집니다.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버팁니다. 할렐루야, 그 무거운 자가 바로 존귀한 자가 무게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게 실제 히브리어로 대부분 다 무게, 무게가 무겁다, 뭐 죄가 중하다 할때 쓰이는 단어가 저 단어인데, 근데 니팔 형태예요. 그러니까 니팔은 니팔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칼 형태가 있고 니팔 형태가 있는데 니팔은 한번 따로 수동태. 그러니까 귀중하게 되어졌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귀중하게 되어졌어요. 존재가 그렇게 어떤 과정을 거쳤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과정을 앞으로 거치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저렇게 무거운 사람, 귀중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자메아아메에아후메에하후 예, 근데 아흐가 형제인데. 끝에 무가 들어가니까 3인칭 단순 구의 예, 전미사가 들어가 히브리어는 전미사가 여러분들 평생에 히브리어 공부 안하실 분 오늘이라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시면 안돼요? 예, 오늘 한 번이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게 전미사. 이게 무가 들어가면 히즈에요. 요거 자체가 히즈에요. 그리고 아흐가 들어갔고 요게 전치사예요. 요걸 보통 from이라고도 하는데, from이라고 해석하기에 조금 이제 안 맞기 때문에, d a n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뭐보다 더. 사실은 저게 m 라고 하는 전치사 저기 나와있죠. 아무튼 전치사. 요게 m 가 전치사인데, from이라고도 번역이 되요 그러니까 귀주관자가 어디서부터 나왔다? 형제에서부터 나왔어요. 형제들과의 관계성에서 나왔다라고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우리 형제, 자매 관계 가운데 누가 나온다? 한행과의 관계가 나온다. 막 싸웠다고도 용서하고, 할렐루야. 또 용서했다가도, 또 이제, 또안 싸우고, 할렐루야. <laughs> 예. 그렇게, 그렇게 이제, 형제로부터, from, from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아흐. 근데 그의 형제, 그에게 속해있는 형제들이 있었다이 거예요. 존귀함은, 가족 관계에서 다 나옵니다. 복은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부터 첫 번째 준비되어지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사랑해야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억울한 부분들이 있어도 억울한 부분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쿵 참고 다 이게 맡기는 것이라.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힘들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그 과정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흐. 그리고, 왜, 이모. M인데, M이란 단어에 또 왜가 들어가죠. 그리고, 그리고가 빠졌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그의 이거 이게 또 들어갑니다 이게 보자로 들어갔는데 히즈 히즈 그의 어머님 어머님 그러니까 저걸 분해해 보면은 예 오늘 좀그 평생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한번한 한 번이라도 좀 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요그 다음에 그리고 and 이게 뭐예요 어머님 마음이에요 마음 mom. 그리고 요거는 히즈 히즈 그의 그리고 어머니 어머님은 누구에 속해있어요? 그에게 속해 있는 어머니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카라, 카라가 창세기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칭하셨더라 그거예요. 칭하셨더라.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보고 그거를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말을 하는 게 카라입니다. 아마르는 saying입니다. s a 그냥 말하는 거예요. 편하게. 근데 이제 저 카라는 l 이라고 보통 불러요. 불렀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라고 할때 컬링이라고 하죠. 컬링 하면은 좀 특별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컬링이란 책도 오스기니스라고 하시는 분이 써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지게 된 거죠. 소명, 소명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사실 영어로 보면 컬링이에요. 컬링, 컬링은 뭐냐면 부르는 거예요. 그 칭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걸 딱 칭해 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카라입니다. 카라. 근데... <laughs> 아무리 봐도 이놈의 존재는 슬프다 이거예요. <laughs> 어머님이 이놈의 존재를 보는데 너무 슬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게다 아시죠? 이게 점이 오른쪽에 있으면 뭐예요? SH 이거 점두개 있으면 에라 그랬죠? 쉐 셌입니다. 셌. 그다음 또또 뭐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건 히즈 그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 이름하여가 아니고 한번 따라보세요. 그의 이름 예 그의 이름은 야 야벳지 그다음 야벳지 예, 베지, 야베지야베지인데 그리고 아마르 저게 말하는 겁니다. 저게 그냥 생각 없이 아마르 저게 그냥 말하는 겁니다. 말 이르되 saying 근데 부정사 형태인 것이거든요. 저자 저 아마르 앞에 뭐가 들어갔냐면 이게 아마르인데 앞에 레가 들어갔죠. 그다음레레암 모르. 점이 하나 붙고 레 아모르. 아마르에 레가 붙으니까 부정사 말하는 것은 이렇을 된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이렇을 된 것입니다. 키. 왜냐하면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저 키는 because입니다. 뭐, 뭐 때문에 for라고도 번역되어지고, because라고도 번역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낫, 얄라드. 낫는데, 완료 형태죠. 완료 형태는 끝에 t가 들어가요. 1인칭 단수에, 완료 형태는 끝에 뭐가 들어간다? 저 끝에 요거를 t라고 합니다. 아마 t. t인데, 이, 이, 이가 붙으니까 내가 나왔다. 끝에 이가 붙으면 점하고 이가 붙잖아요. 그러면 아예요. 이 아이, 내가 어떻게 했다? 나왔다. 내가 나왔다. 완료 끝냈다. 이거예요. 과거에 내가 나왔다. 어떻게? 어째부? 수고로움 가운데 저 배가 들어갔죠. 배, 어째부 하니까 배는 뭐라 그랬어요? 배는 인이라 그랬죠. 수고로움 가운데.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니까 중요한 단어가 이 카버드입니다. 카버 귀중하다. 이게 영광이라고도 표현되어지고, 무겁다라고도 표현되어지고, 이 미, 매. 이게 뭐라고도 또 쓰인다고요? 전체사로? from. 그래서 형제로부터 귀중하게, 귀중하게 되어진 니파 형태이기 때문에 저것이 수동태 형태로 귀중하게 되어진. 저는 지금 칼라 TV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제 이야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로 보면은 흑백으로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은 칼라로 보는 것이라.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사역자 되려면 신학교 이제 그래도 가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원어 공부를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원어 공부 같아요. 역사, 교회사 공부랑, 원어 공부. 근데, 그게 기반이 없으면은, 흔들리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 근데, 카라, 불렀다. 이거 다 했죠? 얄라 그리고, 이제 10절, 이게 중요합니다. 야베스가,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일단 영어로, 엔자베스 그리고, 그리고입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운하 성경에 그리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걸 다 넣어줘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나 그런 게다 있는데, 영어는 다 넣어줬단 말이에요. 저 그리고 가 있으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V가 들어갑니다 V, VO, 뭐 이런 게이 접속사 접속사라고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laughs> and Jabez 그리고 야베스가 called. 어. 자 여기서 제가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어머님은 야베스를 슬픔이라고 불렀어요. 나는 그럼 누 누구, 누구를 부르면 돼요? 하나님을 부르면 돼요. 할렐루야. 예. 어머님은 나를 call 슬픔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하나님을 부르게 될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에대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주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비하하는 식으로 이야기해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에 묶이지 마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떤 존재신지 하나님의 어떤 존재세요? 나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분 할렐루야! 나를 존귀함으로 부르신 분 나를 영광 가운데 부르신 분 나를 복의 복 가운데 부르신 분이라고 한 사실을 대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On the God 어디 위에 기도했어요? On 어디 위에 그 God, 하나님 하나님에게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어디에 속해 계세요? Of Israel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 그 saying 말하길 Oh 감탄사가 들어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에 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감격이 감, 감동이 좀 없죠. 오 하면은 이게 약간 감동스럽고. 근데 이게 뭘로 뭐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오로 번역된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that thou 당신께서는 우디스트. 우두 would 하면 어떤 의도가 있다 이거죠. 블레스.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블레스. 어, 당신께서 복주식 는 의도를 누구에게 me 나에게 indeed 인디 진실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자,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예,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 주실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진실로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복이냐? 어떤 복이냐? 지경을 넓히게 하시는 복. 할렐루야. 영적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복.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지므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상수원의 은혜를 입는 복. 이 복을 예비하셨다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도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는 결국에는 복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세오경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and, and, large. 넓히시기 원한다 이거예요. 뭐를, my cost. 나의 cost는 이제 지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해안이라고도 번역하고 하는데, 이게 어떤 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끝이 있으세요? 한계. 한계가 있으세요? 이거를 넘어쓰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비전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런 비전이 있어요? 한계를 넘어서는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거를 뛰어넘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크게 하시는데 마이 커스, 나의 지경을 넓게 크게. 넓게 하시는데 and that time 그리고 그때 hand nine hand 그리고 당신의 손이 might be 뭐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be 어떻게 존재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with me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고자 시 하시는 어떤 의도가 있으신 자, most most를 이제 수동태 형태로 might라고 이제 볼수 있는데, might 하면은 그 must보다 조금 약간 약한 표현이긴 한데,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에 좀 약한, 약한 표현이긴 한데, 근데 저것이 어떤 의도를 강하게 표현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손이 있게 되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위 i t 나와 함께. 있게 되어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걸안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and 그리고 that now 당신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세요? Keep me 지키고자 하십니다. 뭐로부터? From evil 악으로부터. 할렐루야. 이불인데 환난이라고 했어요. 이불인데 환난이라고. 했어요 이불이에요 사실. 여기 히브리어로도 저거 보면 라라고 한다는데 저거는 죄라고도 쓰이는 단어예요. 죄. 그러니까 환난을 벗어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 어, 시험에 들게 하지, 한번 따라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만 악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하신다? 우드, 원하신다. 할렐루야. 예, 위의 의지죠. 우드는 의지의 수동태예요.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는 의도,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어, 보면 되는 거죠. 때 그리고 그때, it may not. 그것이 아마도 아니다. grieve me. 예. 슬퍼하는 것이, 어, 슬퍼하는 것이 me. 나에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may? 아마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슬픔이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예. and God. 그리고 하나님이 granted. 주셨다. 이거는 완료 형태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자, grieve me. grieve가 슬퍼하다. 굉장히 이제 눌려있다. 뭐 이런 뜻인 것이죠. 근데 눌림이 없게 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이 주기도문에 다 나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and God granted him. 하나님이 주셨다. 그에게. 그것은 that which he He requested. 그가 구했었던 그것.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가 request. 구했었던 그것. 자. Vaikra. v i 그리고 부르셨다. 이런 뜻인 것이죠. Vaikra. 레위기가 Vaikra, v a i r a 로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부르셨, 어, 민숙인가 레위기인가. Vaikra. 자, 그래서, 그리고 부르셨다 해요. 그냥 부르신 게, 어, 우리나라는 그리고가 안 나와있죠. 야베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킹잼 성경이 맞아요. 앤드자벳 그리고 부르셨다. 누구를? 야베츠. 야베츠를 부르셨어요. 슬픔을 부르셨어요. 슬픔. <laughs> 과거의 슬픔으로 찌든, 야베스를, 아, 야베스, 야베스가 불렀다 이거죠. 야베스가 불렀다. 누구를 향해? 레레엘로 히엘로헤이 레엘로 헤이, 레, 엘로, 헤이. 엘로 힘인데, 앞에 레가 레가 붙으면 이게 포입니다. 포뭐엇을향해해서 엘엘로헤이, 헬로 헬로헤이 이래서 이게 하나님, 하나님이라든지 엘로 힘이 전치사에 붙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불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방향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여러분들 슬프다고 막콜 불러도 여러분들 아무리 안 된다라고 불러도 하나님을 향해 아래시는 부르시 하나님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여호와 이르에가요 히브리어로 사실 예비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보신다라고 한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보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이회가몇번 나와요. 그 창세기 구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돌보시면 모든 것이 예비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죄된 상황을 보셔서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를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엘로힘인데, 여기에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레 엘로헤이. 하나님을 향해.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연계형이기 때문에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엘로힘은 누구의 엘로힘?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의 하나님은 역사적인 하나님이시죠. 과거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미가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에, 에, 할렐루야. 말라기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 그대로,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아마르. 레 아마르. 말하는 것. 이런듯인 것입니다. 레 아마르. 말하는 것. 부정사로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임. 모와 함께, 자, 발락 바라, 복, 복이란 뜻인 것입니다. 복. 부정사이기 때문에, 저게 동사 형태인데 부정사가 됐기 때문에, 복주심, 이런 뜻인 것이에요. 아무튼, 복주심. 복주시, 복주시다가 아니고, 복주심. 예, 복주심을, 바라크가 복인데, 또, 바라크 또 나왔죠? 바라크. 네, 테 바라케니. 마라케니, 근데 PL 미완료 형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하나님은 복을, 복으로 복주십니다. 할렐루야. 복으로 복주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으로 복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두번 똑같은 단어가 연속으로 나오면 강조형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근데 PL 형태만 연속 두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진짜 세게 세게 구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할렐루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마련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구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굉장한 복을 구하는 겁니다. 굉장한 복을 굉장한 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바 이게 넓히다. 넓히다는 뜻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히필 형태이기 때문에 히필 형태이기 때문에 넓혀지게 만드셨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넓혀지게 만드시게 어 만드셨다 뭐 이렇게 at 뭐를 개불 지역 지역인데 리가 들어가니까 이가 들어가니까 나의 지역을 이런 뜻인 것이죠. 그다음에 하야 하야는 도우사가 아니고 존재하게 존재했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왜 하이에타 페하이에타에서 그리고 존재했다. 야, 근데 야드카, 야드가 손인데 카하니까 당신의 손. 그다음에 임, im. 임은 뭐뭐와 함께인데 임미하면은 어, 나와 함께 이럴때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 뭐가 나와 함께? 당신의 손이. 아무튼 야, 야드카. 어, 이미 예,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 존재하소서. 이런 존재 어, 했다. 이렇게 완료 형태로,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완료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끝내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완료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끝내야 됩 오늘 역사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 앞으로 이제.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될 영원한 천국이 오늘 완료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강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아싸. 아싸는 벗어나가 아니고, 아싸는 행하다. 이런 뜻으로 표현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 그러니까, 뭐에서, 이제, 어떤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향성. 아싸. 왜, 왜 아시타. 왜 아시타. 에서, 어, 벗어나게, 이제,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뭐로부터? 멜라. 멜라.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악으로부터, 이제, 나가게 해달라고. 가게, 악으로부터, 이제, 떠나게 해달라고.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빌티. 빌티인데, 이 벨티가 아니고 빌티입니다, 빌티. 근데, 레, 빌티 하는데, 빌티가 이제 부정형입니다. 뭐, 뭐, 없다. 이런 뜻인 것이거든요. 없게. 뭐가 없게? 야짜부. 이게 슬픔이 없게. 슬픔이 없게. 야짜부가 슬픔이라 뜻인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 보란 단어는, 가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저번에도, 옛날에도 배운 적 있는데, 고. 컴, 뭐 이런 뜻인 것입니다. 컴, 오다, 가다, 하니까 하나님께서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히필 형태이기 때문에 히필은 메이크가 들어간다고 했죠. 램 메이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셔서 만, 그렇게 되게 만드셨어요? 가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가게 만, 뭐를 구하는 것을 그렇게 가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 냐면 하나님의 뜻과 야베스의 뜻이. 완전히 일치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게 해주시, 허락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면 아멘. 예, 허락하셨더라. 엘로힘 하나님이 에트 뭐를 아쉐르. 아쉐르는 대시입니다 관계 대명사입니다. w 치 i c 이렇게 이제 쓸수 있는 단어. 아쉐르 뭐를 그 것을 그 것을 근데 그것이 뭐예요? 샤알 구했었던 것을 에트는 딱 그거라 그랬죠? 딱 그거, 딱그 구했었던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단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악에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또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슬픔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허락하셨더라보다 보내 하나님께서 이게 주시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허락, 그러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죠. 이렇게 허락하신 걸 렛이 허락하다, 메이크가 그렇게 이제 조성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가 완전히 마음의 뜻이 맞으니까 서로.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렛, 내버려두시는 거예요. 렛을 한마디로 내비도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내비도, 그러니까 내비두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구하는 것을 그렇게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도인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으시되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부합되어지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손을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염려가 없을 수 있는 염려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왜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나의 경계선을 넓혀달라고 왜 기도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임을 이 전제가 깔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역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 저는 요 기도 제가 이제 연구하고 하는데 북한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과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겠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라고 또한 제가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은데 그냥 우리 욕심을 위해서 북한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한 땅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운동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회개의 운동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아무리 슬픈 과거가 있어도 아무리 뭐 주변에서 헬조선이라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땅 가운데 살 존재가 못 되라고 이야기하는 주변에 수많은 어떤 말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말에 묶이지 않고 우리는 사람들이 부, 이야기하는 그 말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카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뜻을 알고 회개한다라고 한다면 야베스와 같이 우리가 준비되어지게 될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북한 땅이 해방되어지게 될줄 믿는데 또한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고통받는 국가가 북한입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이번에 유엔에서 또 통과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인권이 집8피는 나라,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인권이 집8피는 나라가 없어요. 세계 최고로 인권이 집필피게 되는 나라. 나는 북한을 생각하면 중세시대가 생각이 납니다. 꼭 중세시대랑 똑같아요. 그 중세시대를 무슨 기라 그래요? 암흑기라 그래요. 근데 중세시대는 사실은 교회적으로 볼 때는 암흑기라고 볼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완전히 정치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이 중세 시대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교황이 정권을 잡고 있는 교회의 수장이 정치적인 모든 정권을 잡고 있는 그 때가 중세 시대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구하는 게 뭐냐면 중세 시대처럼 영적인 어떤 지도자가 이 나라 실권을 이제 다 잡고. 그리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아무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나라를 이제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근데 그런 영적인,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지는 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교황이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교황이 거룩하면 괜찮아요. 교황이 거룩함. 근데, 세워지는 교황들마다 다 정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다 썩어 빠진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황들이 계속 이제 세워지게 되어졌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황이 해서 었던게 뭐냐면, 진리를 숨겨두는 것이라. 절대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해서, 라틴어 성경을 계속 이제 펼치고 보는데, 자, 이제, 그, 교회가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동방교회는 헬라어 문화, 헬라어 성경을 많이 쓰고, 서방교회는 라틴어 성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언어를 쓰는 어떤 그러한 그 언어에 대한 그 사용이 다 달, 사용법이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틴어를 보통 이제 안 쓰는 그런 상황 가운데 라틴어 성경을 계속 이제 사제들이 고수를 하고 교황이 이제 고수를 했는데 왜 라틴어 성경을 고수했느냐 를 일반 시민들이 성경을 못 읽게 하려고 그래서 이 라틴어 성경을 계속 고수하는 가운데 교황이 성경 해석하는 그것만이 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별의별 특별히 화채설 있잖아요. 성찬을 사제가 집례를 하는데 그 사제가 집례하는 성찬만이 예수님의 진짜 살이다. 그래서 그 살을 접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구원은 그 칠성사라고 그러죠. 그 외에 화채성 성찬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를 법제화시켰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한다 그래 가지고 교황의 권위로 법제화시키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그 지옥 가기 싫으니까 철저하게 그 교황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천국 가는 법을 모르니까 그냥 교황이 말하는 대로 로봇처럼 천국 가기 위해서 따라가게 만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중세시대의 삶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랑 그게 똑같다 이거예요. 북한도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것이죠. 북한에 성경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북한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 진실된 복음 증거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 정권이 유지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3대가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중세 시대적인 어떤 어 상황을 지금 허락 그, 그곳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중세시대 비판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신학자 가운데 또 역사학자 가운데 중세시대 교황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근데 그거랑 똑같이 북한 욕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랑 똑같이 북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오히려 중세시대보다 더한다라고도 볼수 있는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가장 무서운 게 고문하는 것이거든요 마녀사냥 근데 북한도 아직도 고문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서워가지고 김정을 은 따르고자 하고 북한 정권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이제 두려움의 정치를 하게 되는 중세 시대랑 똑같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북한에 대한 악을 남한에서 외쳐야 되는데 남한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이상 북한에 대해서 눈이 감기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남한이 깨어나게 되면 북한의 우리 동포 형제들이 얼마나 고통받게 되는지. 민감하게 우리가 여 받아들이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내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베스 기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 중세시대보다도 더한 교황제도 때 마녀사냥했던 것보다 더한 그런 종교적 핍박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핍박을 간행하는 이러한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은 지경을 넓히게 해줄 줄 믿는다니까요. 복에 복을 더하게 하실 줄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북한 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북한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경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근데 야베스의 기도 기도하면서 이제 집안의 복, 뭐또 직장의 복, 뭐 그런 것만 원하는 식으로 여기 간판반 여기 걸어놓고 이렇 하는데 이게 제 무시무시한 기도니까요. 야베스의 기도가 엄청난 비전이 담긴 그런 기도임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완전히 일치된 사람만이 할수 있는 기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지경이 단지 북한 뿐이냐? 아니래니까요. 예루살렘까지 우리 비전이 확장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지경이 중국을 뚫, 중국을 넘어서서 이슬람을 넘어서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그분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죠. 싸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걸 그냥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여기서부터 허락하시게 되어줄수 있으시다고 한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 우리 애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공부하는 대로 다 공부 잘 되게 해 주시고 또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 믿으세요? 아멘, 아멘, 아멘. 믿으세요? 아멘, 아멘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 시간 때, 기도 시간 때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할수 있겠어요? 아멘. 예. 기도 훈련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같이, 그 화요일이랑 금요일날, 6시부터 7시까지 기도하잖아 예, 그때, 돌아다니지 않기. 할수 있겠어요? 아멘. 아멘. 돌아다니고 싶으니까 이게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이제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고, 화장실 한번 갔는데 두번 가고 싶고, 두번 갔는데 네번 가고 싶고, 네번 갔는데 막 그렇게 여, 여덟 번 가고 싶고, 막 그런데 그렇게 안할수 있도록. 예?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자꾸 신경 쓰인단 말이야. 기도하는데 부모님들이 기도 못 하고 신경 쓸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 여기 이제 방석을 딱 깔았으면 방석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거기 딱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되 그리고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세요.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돼.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돼. 소리를 내서. 찬양할 때도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내야 돼. 소리를 내. 소리를, 소리를 안 내면 잡생각이 막 들어오거든. 그래서 소리를 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길만이 행복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행복하게 보이나 바람에 나는 교화 같은 길이 될수 있다고 하는 사에를 내서 우리의 길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야베스와 같이 과거에 어려운 과거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슬픈 과거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러분들을 쓰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잠깐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laughs> 예. 야베스의 기도연 보시면서 주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 어 요즘에 이제 월드컵 기간이죠. 월드컵 기간. 제가 옛날에 월드컵 기간 때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 한국이랑 그리스랑 옛날에 한적 있어요. 근데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내가 그날 설교를 또 맡은 것이라. 뭐 단임 목사님이 나한테 설교를. <laughs> 내가 그날 설교를 이제 하게 됐는데, 내가 그때 뉴 에이지에 대해서 설교를 막 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이제 그 사상 가운데 물들여지게 되면 되게 위험하다. 그거 막 이제 했는데, 애들이 그 눈빛을 보는데 이게 설교를 들을 눈빛이 아닌 것이라. 빨리 끝내 빨리 끝내 빨리 끝 지금 구축구축구 하면서 빨리 끝내 빨리 끝내 빨리 끝내 하면서 지금 현재 7시에 아르헨티나랑 어디랑 한다 그러는데 <laughs> 뭐 메시가 뭐 축구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빨리 끝내 빨리 끝내 막 그런 눈빛 그리고 나도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게 되어지니까 나도 그때 나도 그때 아좀 빨리 끝내야 되나 내가 좀 약간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내 그때 조금 빨리 끝냈어. 조금 빨리 끝냈어. 그러고 나서 끝나자마자 담임 목사님이랑 우리 청년부 애들이 이 야, 빨리 가자. 빨리 가. 빨리 가. 그래 가지고 어떤 집에 모여 가지고 축구를 이제 봤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회개를 했습니다. 주여. 김용희 선교사님은 월드컵 기간 때 축구한다 그러는데 축구하는 그 시간 이전에 설 끝내달라 그랬는데 오히려 두시간더 했다 그러시는데 나는 그 수준이 안 되나 봅니다 하면서 막 이제 회개를 했어요 근데 다음에 또 경기가 있으면 안 그러리라 결단을 했어요 근데 한국이 16강에 올라갔대요 16강 전에 우루과이랑 한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나 16강 안봐나 <laughs> 16강 안봐나 회개했어 그리고 이제 안 봤어요. 우리 집에서 우리 둘이 이렇게 있는데 그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이라. 와막옆 옆집에서 야막 들려. 막 근데 자꾸 뭐 거기 신경 쓰니까 나 끝까지 안 본다. 안 본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안 봤습니다. 할렐루야. <웃음> 예. <웃음> 근데 너무 들뜨지 마시고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무슨 1 6가 가고 안 가고, 그게 우리의 운명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고 라 하는 사례를 해서, 그런데 기억하시고, 예 그리고 그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들뜬 분위기들, 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한해 앞에 예배 가운데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어, 하는데 우리 같이 잠깐 우리 기도하실 때 야베스의 기도 우리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시는데 우리 잠깐 한 5분 정도 기도하실 때이 구문 우리 보면서 히브리어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거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되 주기도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3창 하시고 잠깐만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주여주여 샤라바 연락 한바아라바라바연 봐요. 샤라바라바 락한라바라바연 봐요 연아 봐요 락봐아 봐요 락봐아 봐요 락봐아 봐요 락봐아 봐요 락봐